그런데 왜 꼭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야 돼? 그래, 낱말은 소가 들을 수도 있고 반말은 돼지가 들을 수도 있잖아. 바뀔 수도 있지. 꼭 그러네? 왜 하필 새랑 쥐지? 아, 내가 탐구대원이니까 꼭 그걸 해결해줄게. 너만 믿을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탐구 과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과연 맞는 말일까? 꾸렁 친구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뜻은 언제 어디서나 말 조심하는 뜻인데요. 왜 하필 새와 쥐가 쓰였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새는 낮에 활동하고 쥐는 밤에 활동하잖아. 어? 그럼 부엉이는? 그럴 수도 있겠네. 쥐는 창고에 사는데 창고는 보통 어두우니까 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쥐는 밤에 듣고 새는 낮에 듣는다고 생각해. 새는 짹짹, 쥐는 찍찍. 왠지 말을 잘할 것 같잖아. 새는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날아다니면서 여러 곳에 그 말을 퍼뜨리고, 쥐는 밤에 그 말을 듣고 몰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말을 퍼뜨릴 것 같아. 아, 그럼 너희들은 새와 쥐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거네? 어, 맞아. 그러니까 속담이 나왔지. 속담에 나오는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추측한 친구들과 예원대원. 과연 이 추측이 맞을까요? 일단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으로 출동! 재주를 뽐내는 여러 동물들을 보니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그런데 예원대원은 어디에? 아니, 탐구는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탐구 중이거든요. 피하시면 안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제 생각에는요, 동물들이 사는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속담에다 쓴 거죠. 어, 저기 봐봐. 사육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동물들. 정말 사육사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잠깐, 너 어느 동물이야? 상관 다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말을 하기까지? 와, 이쁘다. 선생님, 진짜 공연 잘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앵무새들은요, 사람의 혀하고 비슷한 혀를 갖고 있는데요. 길고 두툼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랄라,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오리. 어, 어. 병아리. 삐야, 삐야. 까마귀. 까, 까. 와, 너 진짜 잘한다. 왜 이 앵무새가 말을 잘하니까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거 맞죠? 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뜻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저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행동도 막 취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이 어린 아이 때,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앵무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 예원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얘는 예원이야, 얘는 누구지? 이러면 예원이야 라고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랄라,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 충청도. 옳지.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질문에 답도 하는 거였죠. 옳지. 잘했어. 꾸락 친구들, 제 추측이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동물들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으로 익히게 되는 거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럼 남은 건 낱말과 반말뿐인데. 아! 혹시 소리와 연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속담에 숨겨진 소리의 비밀을 풀어주실 배명진 교수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 아시죠? 물론이죠. 이 속담 중에서 낱말, 반말, 소리가 혹시 속담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말로도 분명히 말소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은